시바이누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다둥이 아빠 강덕중입니다. 시바이누가 한동안 상승을 해주는 듯 싶다가도 다시 또 빠지고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건지 정말 기다리면 올라가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 많이들 의심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바이누가 정말 올라갈지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가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상승하면 그대로 반납해주는 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는 그 모든 코인 중에서 그래도 상승폭 2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요. 요 기사가 그 내용인데 현재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그리고 보지보다도 더 좋은 로비누드 거래소에서 큰 상승률 리스트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로비누드에서 나왔습니다 1위는 유니스왑이 차지를 했고요 주간 상승률 1위가 2위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시바이누가 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비트보다도 앞섰고 같은 밈코인 중에 1위인 도지보다도 앞섰습니다. 오히려 도지는 하락을 했죠, 지난주에는. 도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5% 이상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시바이누가. 근데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뭐 비트보다 이만큼 올랐다 해서 좋아할 건 아니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가 오르든 누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내 코인만 오르면 장땡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장에서 이 정도 성과를 일단 지난 주 동안 보여주었다라는 건 앞으로 상승장에서 또는 시바이노의 개별적인 성과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더큰 폭의 상승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능성.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선 시바인우의 가치 상승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바로 시바인우 상위 보유자들의 행보입니다. 여기서 상위 100위에 있는 지갑 주소들이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 자 보이시죠? 지금 현재 1위에 있는 이 지갑 주소는 410조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예요. 이거는 소각 주소라서. 이 1위에 있는 이 주소 이거는 사실 제외하고 보시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주소들을 보면 되는데 자, 그 밑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소들이 다 거래소 얘는 크립토닷컴, 바이낸스, 로빈우드 이거는 일반 고래, 바이낸스 등등 OKX, 바이낸스, 크립토, 게이트하유 등등 상위에 대거 분포되어 있는 주소들이 다 거래소들 주소입니다 거래소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생각을 하셔야 될게 있어요. 왜이 많은 물량들, 36조개, 36조개, 31조, 29조, 24조,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왜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까? 이 거래소들은.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고래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바인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 그것도 얘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확인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그냥 얘네들이 홀딩하면 따라가고, 팔면 같이 파세요.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것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바인누는 저 또한 이 거래소들과 같은 생각으로 홀딩하시고 장기 보유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정받고 하락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개인들 물량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꾸셔서 좀더 길게 더먼 미래를 보면서 가지고 가시라. 왜냐면 지금은 개인들 물량 계속 던지고 있어요.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또 조정받고 수익분 반납을 해주니까, l 이 하면서 던지고 있죠. 이거 던지면은 밑에서 고래들 세력들, 얘네들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지금 밑에서 다 주워 담고 있죠? 결국 개인들 물량을 이 세력들 고래들이 다 주워 담으면서 몸집을 키우고 나중에 시바이누가 쭉 상승하는 그 날이 왔을 때 얘네는 더큰 이득을 취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나중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얘네들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장이 올 건데 이 시장에서 얘네들이 앞서 크게 번 돈으로 이 시장을 휘어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 휘둘림 당하는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기껏 상승장에서 개인들도 돈을 벌 겁니다. 벌 거예요. 기껏 번돈 근데 다음 시장에 다 반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시라는 거. 물량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불장이라고 하는 거,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 아직 안 왔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올 건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신고가 갱신을 해주고, 특히나 이 알트코인들의 엄청난 펌핑을 시작으로 바로 불장, 강세장, 시작을 알리게 될 거예요. 이건 아직 안 왔는데, 확실하게 올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고, 이때가 된다 한들, 이때도 그렇고, 시드가 없어서 그냥 맨날 어피트만 키고, 올라간 종목들 뭐 있는지 체크만 하면서, 아, 저 종목 내가 진짜 예전부터 봤는데, 그때 샀으면 얼마야? 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시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시드 뿔레 기가 막힌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바이노 이거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그걸 말씀 안 드렸군요.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시드가 다들 필요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 이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벌리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요. 다들 통장에 진짜 몇 억, 몇 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은 우선 우리가 뭐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봐요. 자, 100억을 목표로 내가 코인판을 뛰어들었다. 가정을 했을 때뭐 시드가 이제 뭐 1000만원 그리고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요. 사실 뭐 10억이 있으면은 뭐 이걸 볼 이유도 없어요. 없긴 한데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 자 천만 원으로 백억을 만들려면은 자 천배수익을 내야 됩니다. 1억? 100배수익을 내야 돼요. 10억이면 10배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든 건데요. 자 천번 할거백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백번할거 1 0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과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매수하고 매도를 해도 이 시드에 따라서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이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동복사 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자이 시드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자이 시드라는 게 사실 뭐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에? 시드라고 하면은 보통 목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됩니다. 만 원만 있어도, 만 원만 있어도 꼭 목돈을 만들어 야 시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 원을 불려서 내일 뭐만 오천 원, 다음 날 이만 원. 이렇게 불려가면 돼요. 계속 불려나가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이 불리는 걸 제가 좀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것도 시드가 될수 있고요. 이거를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는 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불리면 계속 언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불어나잖아요. 몇백 몇천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지키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놔야 돼요. 이 포트 구성, 단기성, 단기성으로 갈 종목, 장기 종목, 현금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한 종목에 몰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앞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이라고 해도 나 잘해 하는 사람들도 절대 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손실도 날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여러 사람들이 제 계좌를 까봐라. 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어,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 너무 많았고, 그간에 저 그냥 무시했어요. 계속 무시했어요. 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뭐 자랑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 자격지심이나 괜히 더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했다가, 하도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백 번, 몇백 명이. 거의 천명도 넘을 겁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바일로 찍어서 올렸더니 뭐 이번엔 또 모바일 말고 PC로 해라 아, 아,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해졌어 그냥 제가 제 무담을 판 건데 뭐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난 재벌급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돈 사실 저는 좀 숨기고 싶거든요 그 진짜 부자들이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돈, 나돈 많아! 하는 사람 부자 중엔 없습니다, 진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찐부자는 아니지만, 이게 오히려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나 돈장랑 하는 거거든요?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공개하기가 싫었던 거긴 한데, 어쩌다 보니 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또 계속 이게 무한의 굴레에 빠지듯이 계속 보여드려야 되네. 그래서 그냥 이왕 보여드린 거, 그래,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보여주고 끝내자 싶어서 아예 pc 로그인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행님들이 원하는 거다 보여드리네요. 진짜 뭐 갑자기 애초에 그냥 안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pc 로그인까지 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업비트 바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인 다 했거든요 자제 계좌입니다 뭐 진짜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진짜 뭐 이번을 마지막으로 굳이 제 계좌는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거 얼마 있는지 이거를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지워 지워버려 그냥 아이고, 뭐 지울 게 많나. 어? 이거를 보라고 하는 게아니고요 이거에 눈길 많이 가실 거지만, 그걸 보실 게 아닙니다. 어, 아예 이걸 가리고요. 여기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분은 이 잔액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포트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종목과 단기성 투자 종목, 그리고 유동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현금 비중도 높여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투자도 하고요. 뭐,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현금 비중을 더 시드를 넣었거든요. 다시 포트 구성은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시고 또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깡통 여러 번 찾습니다. 처음에 2천, 3천, 어찌 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도파민에 쩔어서 눈 돌아가지고 대출 땡기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 차고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회가 또 생기고 지금 어피트에만 제가 잔고가 200억이 넘게 있는데 아 <laughs> 이거 말해버렸네. 어쨌든이돈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도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벌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나요벌수 있을 때 벌어야죠. 올해 불장이니. 이런 기회 또 놓치면 안 되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나 돈만 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보이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 보여드린 건 그래도 보여주고 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깨우치겠다 싶다 생각이 있어서였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감탄만 또는 나만 돈을 못버네 좌절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걸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만 3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거 끕니다. 끕니다. 자 그럼 이제 하셔야 될 거는 가장 먼저 뭐 시드 만들러라. 만원이어도 된다. 시드부터 만들고 시드를 불린 다음에 포트를 구성해라. 아시겠죠. 저는 보유 종목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종목 한 두세 개 정도를 15에서 한20% 정도 잡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도 두세개 정도 한 10에서 한15% 잡고요. 나머지 현금은 한 30%.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언제든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대기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꾸준히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면 되니 추행 님들 시드가 완성되면 그때 차차 세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장기로 봐야 될지 단기로 봐야 될지 그 포트 구성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앞서 만드, 말씀드렸던 이 시드 만드는 거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시드를 만들기 위한 단기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불려야 되니 단기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 단기 적 종목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어 그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비트코인도 시세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닌 이 세력들이란 거. 이거거든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 여기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그러면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백 프로, 몇천 프로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바로 이 세력들이 잡는 이 종목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세력들이 나 이거 잡을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들을 받는 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번 것도 보시면 중국 세력 정보입니다. 중국 쪽 세력 정보. 이번 것도 저희가 내용은 다 옮겼어요. 번역은 해둔 상태이거든요. 자,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장에 그대로 온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한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번역기에서 그냥 구글 번역기에서 바로 번역을 하면은 자,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 한 건데. 4월 15일에 즉시 시작. 아, 요 밑에가 안 보이시네, 잠깐만. 어, 요렇게 보이시죠? 자, 4월 15일에 즉시 시작. 5일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 10일 이내에 상승하면 차익을 모두 취하고, 다 인출을 할 거다. 기존보다 7배 이상 상승할 수있니다 700%입니다. 700%. 7 0 0예요 대략, 어, 한 10일간 거래량 높이면서 자금 투입하고, 7, 700% 7배 상승을 목표로 할거래요 15일날 근데 이게 700% 이거 상승하더라도 우린 이거 안먹습니다 이거 안먹어요 여기에 절반정도 한 350%정도 생각합니다 350% 절반정도만 먹고나오는식으로 해야돼요 왜 자, 세력들이 지금 7배래요 7배 그쵸 7배인데 얘네가 이거 끝나면 차익을 취하고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고 하죠 모든 자금을 뺄 겁니다 얘가 정확히 얼마 700%일지 710%일지 690%일지 700%인데도 어느 시기일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괜히 세력들 먹는 만큼 욕심내서 먹으려고 하다가 타이밍 한번 놓치잖아요? 수익 다 뱉어야 되고, 오히려 손실까지 볼수 있어요. 이 자금을 그냥 빼봐요. 아, 대충 상상은 가잖아요. 빼면 고스란히 폭락할 거. 오히려 손실 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해서 중간 정도 먹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중간이라고 하지만, 뭐 300%, 뭐 적어도 200%인데, 많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먹는다. 욕심부리다가 손실나는 거 나중에 뭐 하소연하고 할 때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도 아닙니다. 많은 거예요, 이거. 어쨌든 미리 빠져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이고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정의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자 그럴 경우 혹여나 계획한 일정이 얘네가 차질이 생겨버려서 뭐 종목이나 일정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제가 더 염려스러운 부분, 유료 방업자들 얘네가 이 정보 가지고 유료로 되팔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전에 행님들에게 무료로 다 드렸거든요. 그쵸? 근데 괜히 이거 유료로 받아서 피해 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 이점만좀 양해 부탁드린다, 형님들. 자, 제가 그렇다고, 뭐, 종목 안 알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 걱정 마시고, 정복 받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죠? 어, 여태 다 무료로 드렸잖아요, 그쵸? 예, 그니까 이거 구독자들에게는 저희가 다 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구독 눌러 주셨죠? 예, 그럼 바로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바로 보이시는 0103073-9787. 0103073-9787. 여기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바로 확인해서 이 강제 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세력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운전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 또 이런 거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왜 이런 정보? 왜 알려주냐? 진짜면 그냥 혼자 알고 돈 벌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알려준다고 제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저도 같이 수익 보는 건데, 뭐라 말해야 되나? 음, 진짜 뭐, 그냥 좀 좋은 마음? <laughs> 좋은 마음. 아, 아, 저도 말하면서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걸좀 멋진 단어가 없나? 아, 뭐 어떻게 좀 뭔가 웃긴데 맞아요, 이게. 뜻은 이겁니다. 근데 좀 멋진 단어가 안 떠오르네. 아. 네, 하도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코인 사기. 손실 본 사람들 상대로 또 사기. 그러니까 피해 본 사람들을 계속 추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막말로 진짜 이런 정보 제가 무료로 돈한 푼도 안 받고 드리잖아요. 아무한테도 금전 요구한 적 없어요. 그쵸? 그럼 진짜 이거 정보를 받고 투자는 하지 마요. 투자는 하지 마. 그냥 지켜만 봐. 그거 올라가는지 아닌지 보이실 거잖아요. 뭐 보고 나서 직접 확인된 후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아쉽겠죠? 하지만 코인판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기회는 무수히 많아요. 그렇게 확인 후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냥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거 종목을 들어갈게. 지금 어피트 종목이거든요. 자 이번에 들어갈 종목 이거 어피트 에 있는 종목인데 바로 매수합니다. 그냥. 진짜 여지껏 이런 정보 틀린 적 없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방송 끝나고 매수는 할 거고, 수익은 보는 게 확실하단 거,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5억, 이거 다 들어가네. 45억 할 거거든요? 되네. 시장가로 들어가도 되나? 오케이, 다된거 같은데. 볼게요. 다 됐네. 되었네. 자, 전 이만큼 확신있고, 어, 벌써 1% 수익이네. 굿. 나이스. 벌써. 어우. 자, 이거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4월 15일. 시간 여유롭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진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 나중 가서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한테 막 하루만 더 연기해 달라 자금이 하루 정도 더 기다려 들어온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이러시는 분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들 이거 제가 주도하거나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걸 따라간다는 것조차 몰라요 우리 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됩니다 저도 지죽은 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 되면 얄짤 없이 그냥 가요 지나간 버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100만 원만 잡아도 얼마야? 어? 한 3명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10만 원만 해도 2, 30만 원이에요. 앞서 같이 오신 형님들 여러 번 이런 정보를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 천만 수익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계속 불린 금액으로 4월 8일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불려 나갑니다. 이런 게 바로 기회란 거고. 제 시드 갖고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겁니다.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예요 그걸 계속 불려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안 가렸네 아또 이거 이거 보고 또아 이것도 안 가렸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10분 20분 정도만 시청해서 정보 얻으시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가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코인판 졸업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졸업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뭐 무튼 이거 준비하셔야 되니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우리 시드부터 풀려 보자고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모두 대박납시다!